아침 김창환입니다. 아름다운 이 아침 김창환입니다. 자, 오늘 꽃다방 김마담, 아, 반가운 분들이에요. 뭐 저만 반가운 게 아니라, 아, 최은숙님 동물원이다 환영합니다. 성연경님 우리 엄마도 엄청 많이 좋아하시는 분들이에요. LP도 어딘가에 있지요. 뭐 막 난리가 났는데. 자, 동물원 중에서 뭐 동물들 중에서 배영길 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또 반갑습니다. 기영 씨. 네, 반갑습니다. 박기영, 유준열. 예, 반갑습니다. 이게 원래 그 멤버가 꽤 됐잖아요. 이제 초창기 시작할 때는 7명. 7명 그죠? 네. 그렇게 동물들인데 진짜. 맞습니다. 어, 그렇게 했는데 이제 뭐 다 자기 뭐 직업 따라 가고 네. 뭐 이러다 이제 세 사람이 열심히 할 준열 씨 이렇게 셋이 뭉친 건 언제부터예요? 누가 하자 그랬어요, 이렇게? IMF 이후부터 이렇게 언제? IMF 이후부터 이렇게 된 거 같아요. 어, 네. IMF 이후면은 뭐 꽤 오래됐잖아요. 굉장히 오래됐죠. 꽤 예. 오래됐죠. 그래 코로나는 잘 견디고? 네, 잘 넘어왔습니다. 잘 넘어가갖고 이제 다시 이렇게 활동하시게. 요새 뭐 어, 동물원도 동물원이지만은 네. 뭐 이제 지난해부터 이제 기지개를 켜서 네, 네. 이번에 이제 우리도 이렇게 페스티벌 가보고 하면은 네. 음악 그 뭐 공연장이 법석들썩도 이제 네, 많이들 분벼요. 예. 그리고 공연장 어, 공연하고 싶어도 네. 공연장 잡기가 그렇게 녹록치가 않으니까 그래요. 자, 어쨌든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다들 거의 뭐 연배는 비슷한 거 아니야? 학번도 비슷하고. 그렇죠. 예. 학번이 같은가? 하나씩 차이 하나 정도 나요. 뭐, 예, 조금씩 차이 있어요. 하나 둘. 기영이하고 저하고는 예. 학번이 같고요. 여기는 네. 한 번 하나 위고 영입니다. 그럼 좀 확 보이잖아. 아, 두 사람 얼마나 영해 보여요. 아이고 진짜. 이제 한 살. 근데 뭐 이제 하면서 뭐 요새 또 다 만으로 하고 뭐 코로나 네. 때문에 하고 두 살 빼주고 막 네, 네. 그러잖아요 요새. 네, 맞습니다. 그죠? 예. 아유. 예. 아직 5학년이. 아직. 맞아요. 근데 지금 그 아직 5학년이라고 그랬지만 네. 지금 또래들은 심지어 은퇴한 친구도 있을걸요. 맞죠. 예, 많죠. 네. 많아요. 네. 와. 꽤 됩니다. 예. 야, 그러니까 음악하기 잘했지. 네? 예. 아까 준열 씨는 뭐 전업 가수라고 그랬는데 뭐 누군 전업 가수 아니에요? 그 전업 가수 되게 뻑이대. 근데 전업 가수 된지 얼마 됐어요? 아, 제가 2010년부터 사업을 따로 해가지고 20년까지 딱 10년 하고 딱 정리하고 어. 예, 깔끔하게 지금 전업을 아. 하고 있습니다. 그때부터? 예. 근데 왜 사업을 하면서는 안 돼요? 너무 바빠서? 아, 좀 그 네. 행사 있고 그러면 힘들죠. 아, 그래서? 왜냐하면 아예. 뭐 지방 같은 거 내려왔다가 어. 올라와서 아침에 출근하는 게 네. 좀 그게 계속 쌓이면 좀 힘들죠. 준현 씨, 예. 그러지 마세요. 아니 공연 끝나고 바로 올라와서 출근하면 되지. 공연 끝나고 왜 뒤풀이를 가요? 아니 뒤풀이 요즘 안 해요. 안 하는데 끝나자마자 와도 새벽에 떨어지니까 좀 아, 예. 그래서 예. 그래서 뭐 직원들 보기 민망하고 하니까 아유 그냥 내가 아. 전업할게. 안 돼. 근데 회사를 안 딱 정리하고 난 다음에요. 예. 바로 코로나가 왔어요. 바로 저는 정리해야죠. 뭐 알고 그런 거 뭐 알고 그런 것 같아요. 조금만 늦었으면 조금만 늦게 정리했으면 정리 못할 어, 뻔했어요. 정리가 안 될 뻔했어요. 안 될 뻔했어요. 어. 대단하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운명이에요. 네. 어떻게 보면 뭐 동물원이 뭐 만들어진 것도 사실 운명적인 거 아니에요? 그 운명의 아, 형님이 그 운명이라고 하면 저희가 창환 형을 만난 게 운명이죠. 네. 제 생각에 근데 주 왜 운명이죠. 그렇게 악의 구렁텅이에 빠진 것처럼 날 봐요? 아니요. 저희 감사. 아니 저희 아 진짜 감사하죠. 그러니까 제 생각에 광석이는 모르겠어요. 근데 동물원은 네. 창환이 형님이 저희를 이끌어서 앨범 내자고. 하지 않았으면 동물원은 아, 없었어요. 아, 네. 그렇죠.
그럴 수도 있을 거예요. 그렇게 뭐 그렇게 멤버를 모으는 거는 지금도 사실 네. 가능한 일이 아니니까.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저희가 음악계가 어떻게 되는지 전혀 몰랐고 아, 누구나 알아요. 근데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저희는 원래 이렇게 생각했거든요. 예. 음반을 내려면 예. 내려면 우리가 직장에 들어가서 예. 돈을 벌어서 예. 그 돈을 모아서 녹음을 해서 음반을 예. 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할 정도로 그렇죠. 전혀 무지했죠. 예. 어, 무지했죠. 맞아요. 아 근데 거기서 이제 어떻게 악역 배우한테 걸려갖고 45916 동물원에서 동물원에 근무하고 있는데 1차로 동물들 밥 주고 아. 지금 동료 사육사들과 보라켜서 보고 있는데 예. 동물원에서 동물들 만나니까 더 신기하면서 즐거워지네요. 아, 아이고 골디 여신님 어머 동물원이 나오시다니요. 지난주 뮤지컬 다시 동물원을 보고 왔는데 완전 감동이어서 동물원 노래만 듣고 있어요. 우와 감사합니다. 뮤지컬을 한다니? 아 6월 말부터 이제 저희 노래들 가지고 네. 이제 뮤지컬을 드라마를 만들어서 아, 네, 지금 대학로에서 네. 공연 중에 있거든요 지금도. 아 네. 그런 뮤지컬이 이름이 있는데? 주크박스? 주크박스 네. 뮤지컬이라고 네. 하나? 예. 네. 어 그럼 거기 이제 전 동물원 노래 네. 진짜 히트곡은 다 나오겠네 거기. 네, 다 나오고. 라이브는 그걸 라이브로 해요? 라이브로 한 세 곡 정도를 이제 배우들이 하고. 네, 뭐 또 드라마하고 같이 가는 거는 또 MR로 가고. 아, 예, 예. 비즈로도 깔리고. 네, 깔리고. 뭐. 동물원 이야기. 예. 아유, 거기서 이 악역도 있어요? 차원 형. 배역으로 나오는 게 아니라 네. 이제 그 나레이션으로 그렇죠 나오죠. 아, 그 아. 처음 결성될 때 뭐 이런 아. 이런 얘기들 나오면서 그래서 거기로면 다음에 할 때는 형님의 비중을 왕창 높여서 굉장히 악역으로 그러면 내 속에는 연사 스타일로 하는 거야 이 양반 사람을 파묻네. 1597년 5호 동물원 나온다고요? 동물원 팀명을 창원 아저씨께서 장명하셨다던데 맞나요? 네 그렇습니다. 앵간해 해줘. 네. 허윤서님 가을 공연 계획 있으신지요? 각자 닮은 동물들이 있을까요? 아 각자 뭐 닮은 동물들도 있긴 하겠죠. 네, 뭐 그런데 가을 공연이 있나요? 아, 지금 네. 뮤지컬은 뭐 배우들이 하는 거고 네네 9월 2일에 저 친구들 여행 스케치 또 유리 상자 하고 같이 9월 2일에 마포 아트 센터에서 지금 아 포크 포레버라는 제목으로 준비하고 아, 있습니다. 다 포크 팀이네 유리 상자는 여행 스케치 네, 네. 와, 그 나름 분위기가 있을 것 같아요. 어. 그 이제 통기타 사운드 이쪽 분위기가 나겠죠. 오. 자, 가을이 오고 네. 뭐 추억여행이 될 것 같은 그런 공연이네요. 내용을 보니까 자 노래 한 곡을 청해 듣겠습니다. 여기서 뭐를 할까요? 그냥 뭐 편안한 거 하세요. 네, 네. 해화동 할까요? 해화동. 해화동? 네네. 야 진짜. 형이랑 같이 녹음했던. 야. 청해 듣겠습니다. 오늘 꽃다방입니다. 동물원입니다. 오늘은 잊고 지내던 친구에게서 전화가 왔네. 내일이면 멀리 떠나간다고. 어릴 적 함께 뛰놀던 골목길에서 만나자 하네. 내일이면 아주 멀리 간다고. 덜컹거리는 전철을 타고 찾아가는 그 길 우린 얼마나 많은 것을
어릴 적 넓게만 보이던 좁은 골목길에 다정한 옛 친구 나를 반겨 달려 함께 꿈꾸던 부푼 세상을 만나자 하네. 내일이면 멀리 떠나간다고. 언젠가 돌아오는 날 활짝 웃으며 만나자 하네. 내일이면 아주 멀리 간다고. 덜컹거리는 전철을 타고 찾아가는 그 길 우린 얼마나 많은 것을 잊고 살아 진장 가슴이 메이네. 아이고. 참나. 형님이라서 또 유독 더 그러신 거 아닐까요? 아이 내가 그래 나만 그런 게 아니에요. 지금 박복경님 그래 이거지 이거. 와 역시 추억 소환이네. 김지연님 왜 이렇게 눈물이 나죠? 좋아도 너무 좋네. 너무 좋아도 눈물이 나나 봐요. 아이고 보세요 이거. 목목한 게 나뿐이 아니에요. 김윤희님 음반 내자고 제안하신 창원 아저씨랑 의기투합해 주신 동물원분들 너무 감사해요. 오래오래 노래해 주세요. 아마 오래오래 노래할 겁니다. 오수미님 오늘 아침 남편과 다투고 출근에 기분이 안 좋았는데 동물원 노래 들으니 울컥해요. 별거 아닌 걸로 다툰 것 같기도 하고. 아 오늘 거기 해화동 좀 가세요. 거기 뭐 어 카페도 많고 공연장도 많고. 네. 그럼 그 지금 그 다시 동물원 네네. 그것도 그러면 어디서예요? 지금 해화동에서, 해화동에서 하고 있습니다. 하고 네. 신경희님 오늘 꽃다방이 아니라 이거 동창회 아니에요. 남자 넷이 만나도 접시 깨지겠네. 야. 근데 네. 이거 진짜 이거 공연을 하면은 이제 내일 모레 공연이잖아요. 네. 9월 2일날 공연한다는데 하면은요 이제 이제는 라이브 하면은 앞에서 관객분들 이렇게 손수건 드시는 분들 많으실걸? 네 이제 요새 예, 예. 그러죠? 꽤 있죠 아무래도 네, 네. 근데 네. 그 이제 지긋하시니까 이제 영기씨 네, 네. 최근에 본 영화나 드라마 있어요?
아, 영화를 본 걸 다시 본 게 있는데 어, 그건 저 맨체스터 바이 더 시라고 좀 그 좀 그 전에 했던 대사를 좀 다시 들어보려고 오. 본 영화가 있는데 아. 감명이 좀 깊은 영화. 아니 왜 물어봤냐면 네네네. 드라마나 영화 보면서 울은 적 있어요? 아, 맞. 저는 거의 울 거예요. 거의 울어요. 예, 거의 울. 아니, 눈물이 네. 많아진다니까. 예, 맞. 예, 더 많아진 것 같아요. 예. 아니, 저는 뭐 요즘 왜 이렇게 그 남녀들 그 예. 소위 짝짓기 프로그램이라 그러나 그런 것들 있잖아요. 예능 프로그램 이런 거. 뭐 있다고 예, 치고 예, 예. 미혼 남녀들 나와서 이렇게 그런 거 보면서도 눈물이 나더라고요. 특별한 준현 씨가 그래도 제일 사내다운 모양이네. 아 아니 저는 무슨 함성 소리 뭐 이렇게 그 뭐 굉장히 감동적인 그런 거 있으면 그렇게 사람 음성 같은 게 들으면 그냥 눈물이 핑 돌아요 정말. 그래요. 네. 어 아까 근데 이거에 저기 해화동이 네. 끝이 없는 노래잖아요. 이게. 원래 그렇죠. 네. 랄랄라로. 네. 원래 끝이 없는 노래인데 네. 야 이거 어떻게 깔? 근데 준열 씨 혼자서 그 뒤에 하니까 네. 너무 좋네. 어? 감사합니다. 숨이 쌍관으로. 네. 아, 네. 맞아.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서 아니, 그렇게 끝내는. 그렇게 하니까 네. 너무 극적이야 막. 아. 그런데 네. 아. 그 지금 다시 동물원 어 그 보러 오시는 분들은 그럼. 어 동물원 팬이었던 분들도 있고 뭐 그러시겠네. 그거. 생각보다 20대 분들 많으시더라고요. 아 그래요? 네네. 생각보다 많. 그러니까 엄마나 아빠한테 끌려온 거지. 끌려온 사람들도 있고 효도 선물로 뭐 이렇게 또. 아, 아 네. 벌써 그렇구나. 네네. 아, 기영 씨 애는 얼마? 저 하나인데. 예예. 네. 예. 아직 결혼 안 했습니다. 다 컸겠네. 네, 다 컸죠. 예. 네. 아 이혜민이. 야 아침장에 교수님이 나오시다니 건반 앞에 모습에 또 반합니다. 오 아, 네. 이혜미 예 제자가 네, 이렇게 네. 문자를 넣어줬습니다. 아이고 제자.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자 널 사랑하겠어 들으시고 4부에도 이어집니다. 깨우는 햇살 창가에 귀를 기울여 보세요. 김청환의 아침창. 자 꽃다방 김마담 오늘 주인공 동물원 배영길 박기영 유준열 함께하고 계십니다. 아 널 사랑했어 이거 참 명곡이에요. 맞습니다. 네? 명곡. 이혜경님 저희 집 짱구 유치원에서 동물원 노래를 배워서 매일매일 널 사랑하겠어 노래를 어찌나 부르던지요. 중독성 최고입니다. 동물원으로 삼행시 보내주셨어요. 장미아님 동서양을 막론하고 최고의 노래는 물 물어보나 마나 원 원조가 동물원이죠. 오늘 개탄 아. 기발하시네. 아니 삼행시 네, 네. 이런 거 네. 아 1970년 뭐 이럴 때 방송에서 많이 했어요. 네, 네. 동물원 형님들 나오시니까 방송이 무지하게 올드해진 것 같아요. 삼행시 짓고 야 참 3202님 90년대 음악다방에 많이 있을 때 다방 DJ 오빠에게 제일 많이 신청했던 노래가 동물원 노래입니다. 그 다방 DJ 오빠랑 결혼했어요. 오. 오. 남편이요 박기영님 80% 닮았어요. 야 미모가 출중하신가 본데. 이야 이거 결혼 요새 잘하셨네요. 이런 어플 있잖아요. 뭐 누구 닮았다 누구 닮았다.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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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아 박기영님 80% 닮았어요. 80%면 거의. 예. 박은영님 한 달에 몇 번씩 모이셔서 연습하세요? 아니 연습 안 하시고 바로 공연하시나요? 아 연습해야죠. 예. 연습 때문에 살지요 솔직히. 그 연습 횟수가 예. 이제 모이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게 연습이 될 수도 있고 바로 예. 바로 뭐 이제 좀 중요한 공연이다 그러면 또 따로 모이기도 하고. 아 예 가족들보다 형제들보다 더 많이 본다고 할까요? 예, 그 아직까지는 그렇습니다. 그러겠죠. 예. 이번에 그 마포에서 하는 네. 공연에서 셋리스트는 어떻게 돼요? 공개해도 되나? 아, 네. 뭐 저희들 노래 뭐 변해간의
또 흐린가 하늘의 편지를 써 널 사랑하겠어 해화동 다 부릅니다. 네. 다? 네. 그럼 연습 잘 돼 있겠네. 그러면 해 좀 봐요. 변해가는 같은 거. 변해. 아, 기영 씨. 네. 아 변해가네. 내가 기영 씨도 한번 불러. 안돼. 변해가네를 기영이가 부른 게 사실 형님 때문이었어요. 네. 왜냐하면 갑자기 변해가네 녹음하자고. 그 창기가 준비를 안 해와서 네. 녹음하려고 그럴 때 그 당시에 다들 그 부스에 노래하는 거에 약간 공포증이 있었어요. 하도 까이니까 음정 틀렸다. 저희도 깜짝 놀랐어요. 저희가 노래 잘한 줄 알았는데 막상 그 본인들 음반 환경에 녹음실 환경에 들어보니까 많이 틀리거든요. 진짜 다들 평상시에 못 듣던 게 다 들리니까. 그게 대중들도 근데, 그렇게 느꼈을 거예요. 그 상상지 못하는 목소리, 상상지 못하는 반주 이 어려워서 정말 어떻게 볼까 그때까지 한 번 들어보지 못한 음악을 들은 거라서. 그래서 다들 신선했을 피했는데 기영이가 전날 광석이랑 술 먹고 술이 들 깬 상태에서 노래 부르겠다고 그래서. 그래서 제가 부르겠다고 한 게 아니라 차원 형님께서 내가 해라 그랬어요. 네. 맞아요. 네. 그 기억나요. 하다가 네. 저쪽 사무실에서 우리 박수 치니까 네. 조용히 좀 합시다 그래갖고 아, 맞아요 맞아요. 끊었잖아요. 거의 다 녹음 다 했는데 아이고 오늘은 박수 누가 쳐요? 안 쳐? 형님이 쳐주시면 되겠네. 오케이. 자 변해가네 청해 듣겠습니다. 생각한 그 길로만 움직이며 누가 뭐라 해도 돌아보지 않으며 내가 가고픈 그곳으로만 가려 했지. 그리 길지 않은 나의 인생을 혼자 남겨진 거라 생각하며 누군가 손 내밀며 함께 가자 하여도 내가 가고픈 그곳으로만 고집했지. 그러나 너를 알게 된 후 사랑하게 된 후부터 나를 둘러싼 모든 것이 변해가네. 날 길을 가기보단 너와 머물고만 싶네. 나를 둘러싼 모든 것이 변해가네. 너무 쉽게 변해가네. 너무 빨리 변해가네. 너무 쉽게 변해가네. 너무 빨리 변해가네. 하는 나의 인생을 혼자 남겨진 거라 생각하며 누군가 손 내밀며 함께 가자 하여도 내가 가고픈 그곳으로만 고집했지. 그러나 너를 알게 된 후 사랑하게 된 후부터 나를 둘러싼 모든 것이 변해가네. 날 길을 가기보다 너와 머물고만 싶네. 나를 둘러싼 모든 것이 변해가네. 너무 쉽게 변해가네. 너무 빨리 변해가네.
빨리 변해가는 우 너무 쉽게 변해가는 우 너무 빨리 변해가는 우 너무 쉽게 변해가는 우 너무 빨리 제대로 와갖고 난리가 났어요. 아, 꽃다방 시스터즈 덕분에 아주 야, 분위기가 더 산 것 같습니다. 아, 대단합니다. 김유니님, 저도 같이 박수 치고 있어요. 근데 라이브를 듣다 보니 박수 갈채를 보내드립니다. 정말 올 가을 감동과 행복이 다 채워졌어요. 267님, 저만 우는 거 아니죠? 눈물이 나서 갓길에 차 세우고 듣고 있어요. 이신님, 이 기분을 어떻게 표현할까? 제 심장이 제 목을 대신해서 떼창하고 있습니다. 박유미님, 오늘 제 생일인데 최고의 선물을 받은 것 같아요. 정말 두 귀가 호강하면서 구름 속을 거닐고 있는 기분이 들어요. 정은숙님, 와 오늘 눈물 버튼 가동이네. 감동, 감동 이런 일이 감사합니다. 황종일님, 헛! 동물원 형님들이라니 너무 좋네요. 오랜만에 듣는 라이브도 좋고 세월 속에 주변 환경은 변해가지만 노래만은 변하지 않았네요. 그때 감동 그대로예요. 동물원 형님들 화이팅! 0270님 아침창 꽃다방 김마담 중 오늘이 제일 행복해요. 서보경님 세 분 뵙는 것만으로도 위로를 받네요. 오랜만에 서울 올라가 라이브 에너지를 받아야겠습니다. 7781님 동물원 유리상자 여행 스케치 세 팀이 모여 포크 포레버 콘서트를 하시네요. 다들 주옥같은 명곡들 갖고 계신 세 팀이 콘서트라니 기대가 됩니다. 남편과 간만에 분위기 내러 가야겠어요. 글쎄요. 아 너무 감사하네요. 진짜. 색깔이 세 팀이 다 다르면서도 네네. 워낙 뭐 히트곡들이 많으니까 쭉 듣다 보면 그야말로 죽박스 뮤지컬 보는 것 같겠네요. 아, 네네. 그 현장 자체가 그 팀별로 같이 모여서 네. 그 콜라보도 같이 이렇게 쭉쭉쭉 들어가고 그렇게 같이 합니다. 오, 예. 아주 촘촘하게. 예. 아 여기 저기 준비해요. 아 네? 한 곡 더 하고 가야지. 오늘 이렇게 왔는데 네. 뭐 한 곡 뭐 할까요? 거리에서? 네네 뭐 준비한 건 아닌데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김광석은 뭐 여러 가지 뭐 진짜 세상을 떠났지만 광석이를 추모하는 뭐 여러 가지 그런 연극도 하고 뭐 막 그러잖아요. 그렇죠. 지금 사실 저희 뮤지컬 하는 것도 사실은 주인공이야. 예예예예. 오케이 거리에서 청해 듣겠습니다. 뭐 김지영님 너무 좋은 곡 들려주셔서 감사합니다. 공연장도 안 가고 라이브를 듣다니 감사해요. 계좌번호 불러주세요. 자 거리에서 청해 듣겠습니다. 아, 예, 예.
둘씩 켜지고 검붉은 노을 넘어 또 하루가 저물 땐 왠지 모든 것이 꿈결 같아요. 함께 나눈 사랑도 더딘 시간 속에 잊혀져가요. 소리 없이 흩어져 이젠 그대 모습도 함께 나눈 사랑도 더딘 시간 속에 잊혀져가요. 더딘 시간 속에 저 바깥에 보세요. 기립박수. 저런 게 기립박수라고 그러는 거예요. 오류기인이. 아, 첫 소절부터 전기 머리에 전기 맞았어요. 정은숙님 소름 끼치는 이 감동 오래 갈 것 같습니다.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정재윤님 진짜 매일 듣는 아침장이지만 오늘은 눈물 흘리며 끊임없이 댓글 남기네요. 이 감동을 나누고파 여기저기 아침장들하고 지금 문자 넣었어요. 네, 목요일 아침장 함께하고 계십니다. 네, 오늘 목요일 꽃다방 김마담 동물원 주인공이었습니다. 아, 정말 저도 아주 행복한 시간이었는데요. 이경우님, 저희 권부장님 완전 감성 폭발하셨는지 오늘 점심 내가 쏜다 하시는데 동물원 덕에 저희 직원들 오늘 공짜 점심 먹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권부장님.
자, 포크 포레버 공연 잘 하시고. 네. 아, 아침장에 또 가끔 흐린 가을날 또 한번 나와야 될 텐데. 더 자주 예 나고 네. 해야 되는데. 네. 좀 자주 아니, 봅시다. 덕분에 형님 대사 너무 좋아요. 예? 네? 형님 배에 대사 너무 좋아요. 네. 글쎄, 좀 뒷풀이가 있으면 좋은데 아, 배영기예요. 또 박기영, 유준열 함께하셨습니다. 자, 오늘 끝고 흐린 가을 하늘에 편지를 써 띄워드리고 저 내일 아침 또 뵙겠습니다. 에러, 에러, 에러.